오늘 37대 31의 스코어, 서울 삼성이 6점을 앞서 있습니다. 사실 앞선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KCC가 우위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삼성이 리바운드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지금 하프타임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계시기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보조 샤클라케 계시기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하기가 참 불편할 겁니다. 네. 그게 좀 고쳐져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이제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네, KCC 입장에서는 에밋 선수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선수들도 조금 더 득점에 네, 적극성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왼쪽 코너로 전태풍, 높게 하승진에게 외곽 다시 전태풍까지 석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에밋 득점 올립니다. 37대 34. 네. 전태풍 선수나 김태순 선수는 자신있게 쏴도 되는 게 네. 지금 외국인 선수 두 명과 하승진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 해주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좀 더 자신감 있는 그런 공격이 나와야겠죠. 라틀프 중거리 슛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힐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특히나 이 3쿼터 외국인 선수가 두 명 뜰 수 있는 쿼터에서 더 강력해진 KCC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리바운드도 잘해주지만 사실 골 밑에서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는 힐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 밑을 공략하기가 더 어렵죠. 다른 팀들이. 김태우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요. 사실 네. 이런 상황에서 힐 선수는 포엘 선수가 있을 때는 외곽에 좀 포엘 선수가 많이 위치를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시스트 하는 것도 많이 늘었을 거고 힐 네. 선수가 들어오면서 KCC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이틀 러더는 김태술 선수입니다. 김태술 선수가 상당히 그 속공 처리를 잘하는 선수, 달리는 네. 농구에 익숙한 선수인데 아무래도 큰 선수만 있다 보니까 김태술 선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점은 있는데 그래도 높이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KCC 네. 성적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37대 33 두 번째 자유투 볼발. 점수는 넉점 차, 넉점을 앞서 있는 서울 삼성. 주의정, Y 선수가 잡았습니다. 주의정이 다시 문태영에게 돌아서면서 중거리슛 볼발. 라틀리프, 아, 공격권 어디로? 전주 KCC로 선언됐습니다. 네, 라틀리프 선수가 순간적으로 찬스가 났었는데 문태영 선수가 쏘면서 찔러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점은 아쉽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다시 또 후반전에 득점 선수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서울 삼성은 37득점에 머물러 있는 상황. 높게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에밋 선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문태영 선수가 상당히 박스아웃을 잘해준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반칙을 얻어낸 문태영 선수였고요. 네, 지금도 전태풍 선수가 과감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리바운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파울 장면이었습니다. 주의정. 답에서 문태영. 짧게 임동섭에게. 와이스. 속임 동작 이후에 던집니다. 적중합니다. 와이즈 선수 두 점짜리. 네, 와이즈 선수는 지금과 같은 미들슛을 좀 많이 던져줘야 됩니다. 저런 네. 찬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습을 하고 확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죠. 와이즈 선수 오늘 경기에서 8득점째를 올렸습니다. 주의정 타이트하게 수비합니다. 김태술 석점짜리 아, 깨끗합니다. 김태술. 네, 김태술 선수가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지금과 같이 외곽슛을 던져줘야 다른 선수들이 수비를 바짝바짝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경기 김태순 선수의 첫 득점 석점포로 터졌습니다. 라틀리프 득점이죠. 반칙. 리카르도 라틀리프 선수입니다. 7번 네. 게임 성공. 네, 지금은 문태영 선수랑 라틀리프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죠. 네.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문태영과 라틀리프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허버트 힐 선수가 올라갈 때 반칙을 하면서 득점 인정 반칙, 보너스 원샷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슛도 상당히 어려운 슛인데 라틀리프 선수가 처리를 잘해줬죠.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네, 달아나는 서울 삼성. 문태영 선수가 경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팀 플레이를 잘해주는 선수인데 아, 그렇죠. 네, 한번 조금 그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네. 그 팀플레이를 제대로 못하고 경기 집중을 못하거든요. 네. 오늘과 같은 꾸준한 경기력을 좀 유지해줄 필요가 있는 문태영 선수입니다. 허버트 힐에게 높게 들어갔습니다. 돌아서면서 훅슛 들어갑니다. 네. 허버트 힐의 두 점.
길 선수도 이 훅슛이 장기예요. 네, 길 선수는 뭐 그냥 넣어도 될 걸 일부러 좀 돌아서면서 어렵게 득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바로 올라도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라틀 석점라인 바깥쪽에서 임동섭이 받으러 왔습니다. 석점 길게 튀어나옵니다. 김태수리 빠른 공격으로 갑니다. 방패 서버트힐 속도 죽이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안 들어가네요. 공격 리바운드 어버트힐. 다시 수비를 바꿔서 득점. 네, 홀 선수 워낙 높이가 높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안 들어간 걸 다시 잡아서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라틀리프 선수도 아쉬운 마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시 공격으로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라틀리프 선수나 힐 선수가 속공에 참여하게 되면 상당히 그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Y 선수가 내줬고요. 라틀리프 하승진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라틀리프 밀어 제칩니다. 패스 선택. 베이스라인 점프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흘러나온 공 김태수리 톡 쳐냅니다. 아, 좋아요. 버버트힐까지 연결됩니다. 아, 좋았습니다. 지금. 작전시간 요청하는 서울 삼성입니다. 네, KCC에서는 아주 재치있는 패스들이 나왔고 마지막에 힐까지 연결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아, 김태수 선수가 앞쪽을 톡 쳐놓은 이후에 허버트힐을 봐준 부분 확실히 센스가 있는 선수다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그렇죠. 1, 2쿼터에 속공이 안 나오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있었던 KCC인데 지금과 네. 같이 속공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경기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2대 42 네. 동점을 만들어냈었던 전주 KCC였습니다. 네. 주희정 선수가 완전히 당했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속공을 뛸 때마다 공 연결이 잘 되게 되면 힐 선수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속공에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면 KCC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렇군요. 허버트 힐 선수가 기분 좋은 투앤덩크로 팀의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두 팀의 스코어가 42대 42 동점이 됐습니다. 네, 삼성 입장에서는 빠른 패코트가 필요한 게 김태준 네. 선수가 속공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달리는 선수가 있게 되면 속공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삼성 입장에서는 빠른 패코트가 필요하죠. 그리고 리바운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게 전반전까지는 리바운드를 앞서고 있었던 서울 삼성 이제는 오히려 뒤지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 1분 동안 KCC가 6점 올리는 동안 득점이 없었던 삼성이었습니다. 넓혀줘, 넓혀줘.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에릭 여기 있고. 아니, 아니. 에릭 여기. 아니, 태영이. 에릭. 에릭 주면 태영아, 백스크린 걸어. 리아게 스크린 걸으라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작전 지시, 공격 작전 지시를 한 이상민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승리하게 되면 삼성은 1859일 만에 홈 7연승 KCC 통산 400승을 달성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오늘 두 팀에게 뭐 모두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는 승리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42대 42의 스코어입니다. 네, 삼성에서는 지금 공격권 전주 KCC로 넘어갑니다. 턴오버 서울 삼성 지금 인바운드 패스 과정에서 약간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턴오버를 줄여야 되는 삼성인데 네.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왔네요. 이제는 역전을 올릴 수 있는 전주 KCC입니다. 네, 삼성에서는 이상민 감독이 조금 더 공격진을 넓게 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격 회복이기 전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허버트힐 공 잡습니다. 하승진이 손듭니다. 던져요. 하승진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울평이 네. 잡아냅니다. 파울입니다. 에비세 반칙. 네, 지금은 힐 선수가 좀 더 자신 있게 슛을 쏘든가 패스를 하는 그런 게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어설픈 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막 자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 삼성에서는 문태영과 YG 선수가 각각 개인 반칙 3개씩인데 반해 전주 KCC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 가운데 개인 반칙 3개 이상의 선수가 없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라틀리프 다시 잡아냅니다. 네, YG 선수가 좀 더 벌려주면서 미들 슛을 좀 봐줘야 되는데요. 좀 아까도 그 이상민 감독이 그런 걸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공격권 서울 삼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의 공격 42대 42. 네, 여러분은 비디오를 보자고 하는데요. 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어요. 선수가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죠. 그냥 얼핏 봤을 때는 YG 선수가 잡을 때 전태풍 선수가 치지 않았나 그렇게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로바운트를 유발시킨 게 전태풍 선수처럼 보였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보면 전태풍 선수가 친 이후에 Y 선수 손 맞고 나가는 모습인데 확실히 이 장면에서 보면 전태풍 선수가 이 아로바운스를 유발시킨 건 맞습니다만 이 이후에 YG 선수 맞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유발한 거는 전태풍 선수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이죠. 네. 전태풍 선수는 공격 진영으로 가는데요. 삼성골을 삼성골. 네, 아니죠. 네. 네. 전태풍 선수 돌아와야죠. 네. 이렇게 되면 지승균 감독 네. 아, 비디오 판독 그 권한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네. 끝났어요. 표정이 괜히 썼다였죠. 믿었는데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문태영입니다. 점프슛 아, 득점 문태. 네, 역시 그 페인트전 가까운데 미들슛은 굉장히 정확한 문태영 선수죠. 44대 42 서울 삼성 다시 앞서는 겁니다. 전태풍 힐을 봐줍니다. 힐 돌아서면서 득점 노립니다. 그러나 이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KCC에서는 지역방어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너의 찬스를 보면서 그 다음에 포스트에 넣어주는 네, 그런 아주 그 쉽게 깰 수 있는 그런 그 패턴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에서는 이동엽 선수를 임동섭 대신에 투입을 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하버트 오늘 삼성이 사실 외곽포가 잘 터지질 않고 있거든요. 8개 던져서 단 하나만 성공을 했습니다. 12.5%의 성공률이에요. 그렇죠. 두 개 모두 성공하는 허버트. 지금 뭐 김준일 선수를 제외한다면 외곽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 뭐 문태영 선수 11점, 네. 임동섭 선수 3점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이 좀 지원이 된다면 삼성에서는 경기 운영하기 상당히 쉬워질 텐데 그런 점이 조금은 답답한 삼성입니다. 이동엽 전태풍 앞에서 치고 갑니다. 뒤쪽 주의정에게 샷클락 4초 3초 왼쪽에서 문태영 던집니다. 3점포 문태영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해준 문태영이었습니다. 이번엔 에어볼입니다. 네, 속공 나가는 3점이죠. 주의정 치고 나갑니다.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아 이게 하승민 선수의 몸타고 앞쪽으로 길게 연결됩니다. 허버트리 에메세게 힐 다시 가볍게 들죠. 넓걸 못 넣었기 때문에 네. 삼성에서는 역습을 허용하죠.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라틀리프가 치고 가면서 반칙을 선언됩니다. 자이트 두 개. 지금도 라틀리프 선수가 파울 유도를 잘해냈어요. 네. 몸을 하승진 쪽으로 완전히 붙이면서 파울을 유도했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문태영의 귀중한 석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답답한 삼성의 외곽을 잘 뚫어줬죠. 그렇죠. 네, 에미 선수가 문태영 선수를 놀리듯이 위로 뛰어주네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턴오버가 나와서는 안 될 턴오버였는데 아쉽게 좀 됐어요. 그렇죠. 주의정 선수의 마지막 골 처리가 상당히 아쉬웠죠. 네. 48대 46 오늘 경기 16점 그리고 17점짜리를 득점하면서 자유투 두 개까지 성공했습니다. 18점을 득점한 라틀리프입니다. 네, 리바운드도 9개나 잡아주고 있고요. 네. 네, 오늘은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힐 외곽으로 김태수 빠른 파스 골 밑으로 총알 같은 패스였습니다만 끊겼습니다. 문태영 단독 성공. 지금은 골텐딩 선언됩니다. 득점이 인정됩니다. 네, 지금 문태영 선수가 수비 이후에 끝까지 처리를 잘해줬네요. 네. 허버틀 선수는 억울해합니다만 문태영 선수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네, 힐 선수의 그 골텐딩이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네. 또 삼성에서 잡아서 라틀리프 선수가 또 달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었던 얘기 같은데요. 볼까요? 아마 백보드에 닿았기 때문에 예. 네, 먼저 닿고 그 차이입니다. 문태영 선수의 그렇죠. 2점이냐 라틀리프 선수의 2점이냐 그 차이뿐이 없죠. 네. 지금 이미 백보드에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골텐딩이 선언되면서 51대 46의 스코어
서울 삼성이 다시 점수를 5점 차로 늘렸습니다. 전주태 CC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양 팀에서는 확실히 턴오버를 지금 줄여야 됩니다. 턴오버에 의한 역습. 네. 그러면서 쉬운 득점을 내주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그런 턴오버를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골 주고 오라가 핸드업 태풍이 떨어져 토니 코스 드레이가 하이 로우 컴 하이 알겠죠 드레이가 드레이 컴 하이 알겠죠 드레이 컴 하이 오렛 패스 드레이 앨런 모어 그리고 볼이 가도 하이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even the ball goes there come to the high post 오렛 최승현 감독의 작전이셨고요 에미 선수가 오늘 20점 득점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으로 39경기 중에 28경기를 20득점 이상을 해주고 있는 에미 선수입니다. 그만큼 팀 내 득점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에미 선수예요. 네, 에미 선수가 오늘도 20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네. 힐 선수랑 그 32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선수의 득점이 지금 14점뿐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만큼 국내 선수들이 득점을 해줘야 네. 경기를 운영하기 편해지는데 그런 점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 14점 중에 절반은 하승진 선수고요.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김태순 선수, 전태풍 선수가 3점씩 득점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과감하게 공격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하승진에게 돌아섭니다. 뱅크샷 아, 득점 올리는 하승진. 네, 하승진 선수가 지금처럼 과감하게 골 밑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저 위치에서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3분 33초 남았습니다. 문태영입니다. 높게. 와이스, 에릭 와이스 동료 선수 바라봅니다. 다시 빠져나왔고요. 치고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연결. 문태영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라틀프 선수가 쳐내면서 공격권은 전주 KCC로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뭐 문태영 선수가 조금 무리지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삼성에서는 공을 끌기보다는 지금 패스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공을 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코너로 전태풍입니다. 하승진에게 투입. 하승진 밀어붙입니다. 피스를 흘리면서 자유투 두 개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전태풍 선수의 볼 투입도 좋았지만 네. 삼성에서는 지금 두 선수가 전태풍 선수를 막으면서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처럼 하승진 선수가 이 안쪽에 자리가 잡혔을 때 곧바로 이런 볼 투입이 되게 되면 아, 뭐 적어도 자유투는 얻어낼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자유투가 이제 좀 문제는 안 되네요. 네. 문제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지금. 자유투 확률이 높게 되면 네. 사실 이런 파울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요. 네. 50% 미만의 자유투 성공률 하승진. 두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주의정 베이스라인에 들어나옵니다. 와이스가 라틀리프를 봐줍니다. 속임 동작 이후에 득점 올리는 라틀리프입니다. 네, 아주 여유 있게 처리 잘해줬습니다. 네. 김태수. 남은 시간은 2분 40여초. 네, 이동엽 선수가 지금 공을 못 잡게 잘 수비를 해주고 있죠, 네. 에미 선수. 에미 선수에 대한 수비를 준비해 갖고 나왔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네, 다음 패스 주의정. 치고 들어갑니다. 뒤쪽 와이스에게 와이스가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두 점 추가. 지금 KCC 입장에서는 속공을 먹게 되면 바로 아웃볼을 내주면 하승진 선수가 지금 백코트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좀 활용해야 될 텐데 잘 못 보고 있네요. 아, 지금 이동엽 선수가 이 수비하는 거 보세요. 지금 반칙으로 끊고 있고요. 어떻게든 에미 선수에게 공이 투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삼성이에요. 그렇죠. 에미 선수가 원하는 위치에서 못 잡게 되면 아무래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공을 못 잡는 그런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미리 파울을 하면서 팀 파울이 하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잘 끊어줬죠. 이 전에 공이 없었던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네. 공이 없던 에미 선수 수비가 완전히 돌아서서 수비를 했고요. 와이즈가 빠르게 갑니다. 블랙샷 시도 57대 49. 조금 네. 더 달아나는 서울 삼성입니다. 네, 와이즈 선수가 수비를 지금 잘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라틀리프 선수의 마무리도 좋습니다. 최근 4경기만에 20득점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라틀리프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뭐 더블더블도 했고 20점 네. 이상 득점을 하는 자기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그렇죠.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드레 및
돌아서면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MBC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는 리만 쪽을 향합니다. 네, 마무리가 잘 됐지만 지금 경기가 안 풀리기 때문에 에미 선수가 다소 좀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삼성에서는 상당히 그 이런 점을 활용하면서 공격을 해야겠죠. 57대 51의 스코어 높게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주 KCC의 공격 전태풍 에미에게 내줍니다. 에미씨 달고 떠 블랙샷 락틀립 자신한 스피드와 높이까지 에미에게 보여줍니다. 라틀리프가 어느새 에미세계까지 따라왔습니다. 네, 라틀리프 선수가 이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어느새 달려가서 또 수비를 해주죠. 완전한 블락샷이었습니다. 라틀리프 표정 한번 보세요. 봤어? 약간 이런 표정인데요. 네. KCC의 공격 MEC 잡을 때 공격권은 계속해서 전주 KCC. 오늘 MEC 선수가 공을 못 잡게 하기 위한 삼성의 수비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YG 선수나 이동엽 선수 다들 그 MEC 선수가 원하는 위치에서 못 잡게 하려고 네. 계속해서 디나이 수비를 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석점 라인 안쪽 페인트 좀 부근해서 잡게 되고 하승진 선수가 스크린으로 공간 만들게 되면 이건 계속해서 KCC 입장에서는 최근 보면 한 점이었어요. 그렇죠. 에미 선수가 워낙 득점력이 높기 때문에 네. 쉬운 공격을 못하게 해야 되죠. 와이드 오픈 찬스입니다. 석점짜리가 정확하게 림을 가릅니다. 석점포 정의자. 네, 지금은 돌파에 의한 완벽한 찬스를 내주는 전태풍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KCC 입장에서는 이런 공격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선수들이 결국 득점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죠. 너무 외국인 선수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죠. 아, 좋습니다. 득점은 정말 책 아레과이스 영리하게 추가자의 틀로 얻어냈습니다. 네, YG 선수가 에미 선수랑은 키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골밑에서 이런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선수가 득점 그리고 추가자의 틀로 얻어냈습니다. 59대 54의 스코어. 네, 에미 선수가 완전히 속았죠. 그렇죠, 네. 와이드 선수 포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점 플레이 만들어지 못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잡는 서울 삼성입니다. 아, 석점 차까지 따라갔었던 전주 KCC였는데 네, 움직여줘야죠. 속이면서 라틀리프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하승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이 골밑에서 밥 놓고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네, 점수는 이제 7점 차 3쿼터 30여 초 남았습니다. 에밋 블락샷 시도 걸리죠. 막혔습니다만 아웃오브바운스 공격도는 전주 KCC입니다. 네, 삼성에서도 김준일 선수가 도움 수비를 지금 잘 들어가줬습니다. 에미 선수는 자신의 어깨를 짚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파울을 불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에미 선수가 항상 돌아서서 모션을 쓰기 때문에 네. 그걸 아주 잘 읽고 들어갔습니다. 아, 네, 지금은 블락샷이었고요. 네, 공만 정확히 친 것 같네요. 네. 에미 선수도 오늘 뭐 경기를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22득점 어시스트 4개 리바운드 9개 에미 다시 혼자 갑니다. 차이트 2개를 얻어내는 안드레 에미입니다. 네, 워낙 개인기도 좋고 또 스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찬스 아니면 파울을 유도하는 그런 공격을 잘 해내죠. 그렇습니다. 정말 들소처럼 밀고 들어갔었던 에미씨였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스텝을 쭉 길게 넣기 때문에 네. 파울 유도를 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네, 에미 선수가 그만큼 개인기와 스텝이 좋은 선수죠. 저희도 1구 성공했고요. 특히나 조금 전 보셨던 대로 저동작에 많이 섰는 것 같아요. 첫 드리블을 할 때 몸이 오른쪽으로 살짝 가는데 공이 왼쪽으로 튕기면서 순간적으로 방향 바꿀 때 그 첫 스텝에 선수들이 거의 다 떨어지더군요. 나가서 네. 예. 에미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반대편으로 페이크를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좀 많이 속는 것 같아요. 61대 56의 스코어입니다. 5점 차. 임동석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뒤쪽 프론트 코트에서 문태영 다시 이동혁. 네, 삼성은 공격이 좋은 선수 KCC는 수비가 좋은 선수들로 투입이 되어 있죠. 네, 문태영입니다. 아트리프 스크린 걸어줍니다. 뒤쪽에서 직접 올려요. 안 들어갑니다. 공격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3초 2초 1초 에밋 쿼터 미터 실패.
네. 결국 3쿼터까지 61대 56 서울 삼성 5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라틀리프 선수가 확실히 자기 역할을 다해주면서 또 문태영 선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3쿼터까지 앞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10분의 시간 저희는 잠시 후 4쿼터에 다시 오겠습니다.